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10월 20일 금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이름 본문 느헤미야 12장 제 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디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맞다냐니 이 맞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아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다니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리였느니라.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디야와 무슬람과 달몬과 학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소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므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예루살렘의 인구 재정착 사업이 끝난 후 이제는 신앙제도의 재정비 사업을 시도합니다. 제일 먼저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의 호적을 정리합니다. 누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시민인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일 먼저 수룹바벨과 에수아를 따라 돌아온 제사장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기록합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사람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중에 대부분 사람을 모릅니다. 그들의 얼굴도, 출생도, 죽음도, 생활도 모릅니다. 그저 이름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불러 그 영혼을 호출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명단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명단, 생명의 명단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생소한 이름들일지 몰라도 저 천국에서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한 이름들인지 모릅니다. 그 이름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도 됩니다. 내 이름이 거기 기록되었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처럼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이름에 올라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무엇을 하다가 갔는지도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책을 펴고 우리 영혼을 호출할 것입니다.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국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 감격스러운 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런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주 암송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느니라. 로마서 4장 20절 21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으로 말씀드릴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1번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2번 기도. 하루 3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3번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5가지를 기록하십시오. 4번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5번 사역. 사역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6번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7번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적 예배와 평일 개인적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의 인생 승리자가 됩시다.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꽃피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